삼삼구구에 양이 터라. 이것이 이제 서양놈 빨리 도망가야 돼요. 미국놈 말이야. 좋은 게 아니요. 우리를 은근히 골탕 미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내정 가서 다 하고 경제 모든 것이 재정도 다 그놈이 배후에서 다 조종하고 우리가 자주독립 자립해서 잘 살라고 가면은 뒤에서 못하게 딱 이렇게 방해놓고 그거 고약한 놈들이야죠. 나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말을 해도 괜찮지만은 정치인들은 함으로 말할 수 없죠. 친미파라서. 친미를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친일파도 옛날에는 친일파를 규탄했지만은 지금은 친미파를 규탄해야 하는데 친미파 규탄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런 시대에 나왔으니까 입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지. 옛날 그 계엄 치하나 아주 어마어마하게 유언비어를 단속하거나 언론 자유가 없을 때 같으면 감히 어떻게 말하래요. 삼삼구구에 삼삼은 단기 사천, 사천 지금 326년이죠? 그걸 33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구구는 9월 9일이고, 너무나 내가 공개해버려서 미안합니다만, 비결에, 또 그것이 이제 요거 6677에 도의거라고 나오죠. 이건 맞았지 않아요? 66은 36, 그것은 이제 고반수요. 66은 36년이니까 36년 동안 정치하다가 36년 만에, 예? 7월 7일 날, 음력으로는 7월 7일 정도 되어요. 8.15가, 양력으로는 8월 15일 정도가, 그때 섬 오랑캔 놈이 갔단 말이에요. 일본이 도의 아니요? 섬놈 아니요? 그런 것이 비결에 나와 있어요. 또 융인 3년에 이화락이고 강무 다음에 융이 왕제 있죠? 융이 3년에 오약꽃이 떨어졌어요. 이 씨는 망했어요. 이제 이 씨가 이씨조선이 이화 아니요? 융이 황제 3년에 이화가 떨어졌어요. 6대 9월에 해운계고 여섯 번 큰 9월달이 아니에요. 6대 9월 6대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때 붙어서 우리나라 국군이 융창하여 먹고 살게 되고 경제 개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노태우 때까지 그때 이제 올림픽 대회를 열어가지고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가 큰 각광을 받았잖아요. 세계에 큰 과시했죠. 세계 잔치를 했죠. 그래서 소련이 와보고 공산주의 그냥 해체해버렸잖아요. 예? 자기 나라보다 이 약소국 가장 비난한 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해봤자 소용없대 가지고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 그냥 공산주의를 완전히 그냥 해방해버렸잖아요. 바꿨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그런 공산주의도 개방정책을 쓰고 그때다 6대 9월 해온 게 그러니까 이거 다 맞았어요. 이제. 안 맞은 것이 지금 이제 이것만 남았어요. 이건 남북통일을 가리키는 말로 지금 해석하지요. 맞겠죠? 예?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가짐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얼마나 빨리 단축할 수 있느냐 또는 단축을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가짐에 달렸어요.
그러나 운은 그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지금 예언자들이 비결파들이나 예시를 할 때 지금 별도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 덕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때가 와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종주국이 됩니다. 태권도 종주국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도덕의 종주국이 돼가지고 천부 종주국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나라요. 그것이 징기스칸이 그것이 저 몽고나 중국이나 만주나 막 저쪽에 서양까지 말이요. 우리나라까지 막 지배하고 점령하고 할 때 그때보다도 더 좋은 운이 와요. 그러니까 만주 영토 다 차지합니다. 이제 다시 발해 땅, 요동 땅, 우리나라 한반도 외에도 그런 영토를 다 차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의 가장 강대국이 되어요. 선진국이 될 때가 불원장래 있는 거요. 그것도 불과 한 30년 이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볼 수가 있죠. 늙은 세대는 못 볼지라도. 예, 그때까지. 남북 통일만 보아도 큰 영광이에요. 예? 남북 통일만 돼도 살기가 이제 개지나 칭칭 난해하고 이제 태평가를 부를 때가 곧 있을 거예요. 아이고, 공연시 그거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 하다가 전부 다 못 해버렸네요. 그래서 일시 무실이라 하나로 시작하나 시작함이 없는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 시작함이 없는 그 하나가 삼극으로 벌어진단 말이죠. 삼극으로 분석이 되지만은 그러나 분석이 된다 해서 그것이 줄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무진본이라 무진장으로 다함이 없는 근본이란 말. 그 근본이란 말은 바로 하나가 천하 또는 우주 만유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함 없이 천하의 대본이 된단 말이죠. 중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중자는 천하지 대본. 화자는 천하지 달도라. 중용에. 중용책의 사서삼경 가운데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다. 아까 무진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대본이다. 천지 만물 우주 만유 삼라만상 중에 그 시작함이 없는 하나의 그 자리가 천하의 대본이 되거든요. 바로 중자리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본래 마음자리가 희노애나 감정 이전의 마음자리를 중이라고 합니다. 희노애락이 희노애락 감정이 발표가 되어가지고 그게 나타나가지고 잘 평화를 유지하면은 평화로우면 그걸 화라고 해요. 희노애락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을 중이라 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 감정을 유효적절하게 정화를 잘해서 감정 처리를 잘해서 적응을 잘한 건 착한 마음과 착한 행동과 착한 그 그런 작용을 제대로 할 때 화가 이루어집니다. 화. 가정이 화목하고 친척 간에 우애하는 것이 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는 거죠. 마음에 벌써 불평불만이나 구김새가 있으면은 화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란 것은 가장 도를 아는 사람, 도를 닦는 사람, 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중화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화란 것은 천하의 가장 통달한 도라고 중용해서 말했죠. 그 말을 말한 거지요.
그래서 무진본이라는 그 자리가 그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무시 이래서 시작함이 없는 이래서 삼극으로 분석되고 삼극으로 분석되나 분석된다는 말은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가 되는 거. 이런 도리를 말한 거요. 무시일 시작함이 없는 그 하나에서 삼극으로 분석이 되고 분리가 되고 삼극으로 분석이 되기는 되나 항상 무시일 그대로이다 말이죠. 그것을 무진본이라고 말한 거죠. 이걸 무진본. 다함 없는 근본이란 말이죠. 이 근본이라는 자가 바로 일이요. 바로 도가 되고 도. 그것이 바로 천부도 되고 천부가 바로 그 자리요. 그 다음까지 좀 해야 되겠구만. 시간은 지났지만은. 이 순서를 이렇게 매긴 겁니다. 여기에 1, 2, 3이 나왔죠? 1, 2, 2, 3. 밑에 1, 2, 3이라는 것은 순서를 하늘을 가장 우두머리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번이 하늘이고 2번이 땅이고 3번이 사람 순서를 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천지가 형성된 다음에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니까 제일 먼저는 하늘 아니오. 그러니까 태을경의 이 말과 같아요. 태을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갖다 끌어붙이기도 잘하지요. 예? 육갑의 자가 제일 첫 번이고 축이 두 번째고 인이 세 번째지요. 천지 개벽이 하늘이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요. 그래서 하늘은 자에서 이제 개벽되고 자에서 시작하고 육갑의 맨 처음에 자축인으로 나가잖아요. 갑종이죠. 갑을 병정 가듯이 자축인으로 갈 때 그러니까 천계의 자하고 하늘은 자에서 열리고 땅은 축에서 열려요. 축이 자의 다음 아니요. 또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천지가 형성된 다음에 인해서 이제 나와요, 이제. 그때 이제 발생해요. 그런 순서와 같이, 하늘도 아까 무시일, 무시일이
이 자리가 일시 무시일하는 하늘도 일을 가진 일이고 또 땅은 그 그러니까 천지가 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도 땅도 사람도 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시작함이 없는 도자리 하늘도 도가 있고 땅도 도가 있고 사람도 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석자는 아까 무시일하는 그런 일이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제일 첫 번이고 땅의 일은 그 다음 2번이고 원, 투, 쓰리 그런 식이요 지금. 그리고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그러니까 하늘도 그 도를 일을 가지고 하늘이 되었고 땅도 그 일을 가지고 땅이 되었고 사람도 일을 가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그 순서를 정할 때 1, 2, 3번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 1, 2, 3은 생성의 순서지 될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삼국이죠. 다 삼국을 가지고 삼국이 1이고 1이 바로 삼국 아니요? 그래서 지옥대사 주역 선에서는 직일이 3, 직삼이 1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삼국지도라고 육효지동은 삼국지도라고 하는 그 주역의 경문에 대해서 지국대사는 해석할 때 하나이면서 셋이고 하나의 도 천부 그 무시일 하나이면서 삼국으로 벌어지니까 삼국이고 요것은 삼자는 삼국이고 또 곧 삼극이면서 하나인 자리. 그러니까 직삼이 1과 직일이 3. 이것이 바로 천지인이 다 이런 도리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천지인이 되었는데 천을 1로 보고 길을 2로 보고 인을 3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말한 것이 천 일일이요, 지 일이요, 인 일삼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번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역이 잘 되었는가? 하늘은 그 일의 하나이고 그랬죠? 하나란 말이 여기는 순서요. 하나, 둘, 셋. 그렇게. 또 땅은 그 일의 둘이며, 일이란 것이 지금 말하면 천부 무시일 하는 그 일은 그대로 그냥 한자로 두었죠. 사람은 그 일의 세 번째 셋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난 형하고 다음에 난 또 것이 저 형하고 마지막 난 동생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후를 따져가지고 1, 2, 3이라고 말한 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선이고 이건 중간이고 이건 바로 후간이요. 선중후 초중후도 되고 초중후나 천중후나 같지 않아요? 먼저 선자요. 먼저 선자를 얇게 써가지고 그런 순서로 하늘도 그 이래서 나왔는데 첫 번째고 땅도 그 이래서 나왔는데 두 번째고 사람도 그 이래서 나왔는데 세 번째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음번에 이제 또 하자.